합창년끼리 하는 그런 전국 시합은 일단 다 우승하고 싶고 성인 실업팀 다 합쳐서 하는 시합은 몇 게임이라도 더 조금씩 더 이기면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정초등학교 6학년 우준성입니다. 탁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노력 그리고 탁구에 대한 열정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단계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. 작년에 그 실업팀 이긴 시합이 있었는데 제가 팔꿈치 부러져서 깁스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시합을 끝나고 깁스를 했는데 그 시합을 할 때도 팔꿈치가 부러져 있었던 상태인데 고등학교 형이랑 실업팀 형을 이기고 3회전까지 가서 기억에 남아요. 어른이 돼서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.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할 거예요.